안녕하세요. 나미일상의 나미입니다. 오늘은 하얀 손수건에 라벤더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라벤더 향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라벤더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허브이지요. 라벤더는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 해소와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고 하죠. 취침 전에 라벤더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목욕을 하거나 베개에 묻히고 자면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돼요. 라벤더 향은 두통이나 빈혈, 신경 안정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으며 헛배부름이나 메스꺼움, 입안에 냄새를 없애주기도 해요. 더군다나 살균 작용도 하기 때문에 제 지인은 여행 때 필수로 꼭 챙겨서 낯선 친구나 변기에 꼭 뿌린다고 해요. 살균 작용 때문에 안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여행 때 성가신 일로 벌레 물린 가려움 같은 것도 진정된다고 하니 얼마나 라벤더의 효능이 대단해요. 상처 치료에도 좋고 진통작용도 하고 근육 뭉친 것도 풀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서 여행이 거의 중지되다시피 하고 있지만 여행 다닐 수 있을 때가 오면 라벤더 오일은 여권 다음으로 꼭 챙겨야 할 필수 아이템인 거 기억하세요. 저는 제가 그린 이 라벤더 손수건도 함께 가져가야겠어요. 저는 특히 멀미를 꽤 심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예전에 여행 다닐 때 여행을 가려면 꼭 멀미약을 1순위로 챙겼었거든요. 그렇게 좋은 라벤더 오일을 가지고 가서 활용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네요. 그때만 해도 라벤더 오일에 대해서 관과를 했었어요.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도 흘려드렸던 거지요. 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알려줘도 듣고자 하는 사람이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것을요. 얼마 전에 원데이 특강을 들었어요. 지인 중에 허브향을 공부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향과 싫어하는 향을 섞어서 본인에게 꼭 맞는 향수를 만들었거든요. 저는 라벤더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라벤더를 첨가해 만든 나만의 향수를 그때 만들었어요. 지금 그 만든 향수를 코끝에 뿌리고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분이 정말 좋아요. 라벤더 꽃이 주는 그 많은 혜택이 신이 주신 선물 같기도 하네요. 라벤더 효능은 9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째로 면역 기능, 두 번째로는 호흡 관련 기관지염 기능, 세 번째로는 신경 안정 기능. 신경 안정 기능이 있음으로써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가질 수 있죠. 넷째로는 진통 기능으로 두통이나 피로, 근육에 도움이 되고, 다섯 번째로는 특히 피부를 맑게 해준대요. 기미, 주근깨 등에 좋고,
피부를 탄력 있게 한다니 우리 여성은 꼭 가져야 할 필수 아이템이겠지요. 여섯 번째로는 현기증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으로 라벤더 차를 마시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각종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일곱 번째, 혈관을 맑게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로즈마리, 타이임 이렇게 선화반 에센스 오일로 매일 두피 마사지하면 탈모가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네요. 아이, 이거는 처음 알았는 건데요. 저도 요즘 탈모가 부쩍 심한데 이거 좀 해봐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생리전 증후군 증상도 완화시켜준다고 하니 저희가 젊은 여성들에게는 꼭 필요한 라벤더 오일이 되겠네요. 오늘 라벤더를 그리면서 라벤더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라벤더는 정말 좋은 꽃인 것 같아요. 이쁘기도 하고 향도 좋고 이렇게 효능이 많은 라벤더를 우리는 꼭 활용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설정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나미의 일상의 나미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안녕.